안녕하세요, 블록버스터입니다. 뭐예요? 안녕하세요, PS 마리아 앨범으로 컴백한 화사입니다. 마리아 화이팅! 드림팀이다. 네, 가시다. 위안을 받고 싶거나 사람들에게 많이 치여서 지쳐 있을 때 당신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말이 여기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뭐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, 너는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 라는 위안. 아무래도 가사가 되게 희망적인, 위로해주는 그런 가사다 보니까 눈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. 근데 또 노래가 경쾌해요. 그래서 딱 울기 좋은 조건? 뭔지 아세요? 좀 이렇게 슬픈데 신나는 음악 들으면 눈물 막 줄줄 나는 거. 괜히 막 화사 표정도 따라 했다가 빙의도 됐다가. 네, 그런 거 같아요. 힘들죠. 근데 마리아 춤이 또 워낙 너무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추면서 되게 재밌어요. 아, 가장 좋아하고 재밌는 부분은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헤이. 뭐하러 아둥바둥해 이미 아름다운데 헤이. 그리고 브릿지 부분? 분노, 뭐 슬픔, 나의 흥분 상태를 다 표출할 수 있는 구간이 브릿지거든요. 그 부분을 뽑고 싶습니다. 준혁 오빠 이때 거의 날 놓고 있던데. 준혁 오빠가 다 빠졌어. 준혁이가 그게 더 편한데. 아. 찍을 때는 좋은데 힘들어요. 아니, 너무 재밌고 막상 또 이제 결과가 나오면 너무 멋있고 하니까 저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힘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주 재밌게 또 놀다 갑니다. 다음에요? 아, 나와야죠. 다음에는 아마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. 마마무로 많이 조져보겠습니다. 바이. 안녕. 스튜디오 2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. 예다. 외로워서 어떻게 미움마저 삼켰어.